안녕하세요. 폴카닷입니다. 폴카TV. 오늘은 지금 새소리 나죠? 어디 공원에 나와 있어요. 소리 근린 공원. 일하다가 지나가는 동네였었는데요. 새소리도 나고, 이렇게 공원이고,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좋은 이곳. 소리 근린 공원입니다. 여기 의자가 있어서 앉아가지고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 이거. 마스크 만들기. DIY 키트를 가지고 공원에 혼자 앉아서 마스크를 꿰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볼까요? 이 안에 바늘, 실, 마스크 천, 그리고 고무줄 다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간들 이렇게 둥그퉁 대충대충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입에 닿을 안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꼬맨 부분과 이렇게 겉과 겉을 대고 이렇게 해줍니다. 시접이 나오도록 이렇게 겹쳐줘요. 나중에 꿰매고 뒤집을 때 겉과 겉이 나와야 하니까 꿰맬 때는 속과 속이 보이도록 이쪽도 시접이 보이고요. 이쪽도 시접이 보이도록 해놓고 여기 테두리를 꾸며줍니다. 꾸밀게요. 이 공원에 정말 아무도 없네요. 끝과 끝을 맞추어서 이렇게 놓고 테두리를 선을 맞추어서 꾸미기 시작합니다. 재봉틀이 있으면 한 방으로 드르륵 하고 끝나요. 그래서 저는 재봉틀이 좋아요. DIY 키트를 가져가신 분들이 이거 못해 먹겠어요 이러면서 다시 그냥 완제로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렵겠죠,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선물을 주거나 할 때 의미가 좀 있어요. 한 번만 갔으니까 한 번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얼굴도 험한 마스크에게. 그리고 넣고 올리고 넣고 올리고 넣고 올리고. 보여드리는 거라서 예쁘게는 안 합니다. 제가 쓰고 다닐 건데요. 예쁘게 될 거예요. 대충 해도 예쁘게 될 겁니다. 끝이 보여요. 끝이 보이시죠? 집어주겠습니다. 끝과 끝을 잡고 돌려주시면, 뒤집어주시면 가려주면 좋아요. 원래 이쪽에 돌아다니지 말고 한 번씩 더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안 받겠습니다. 귀찮아요. 그냥 쓸 거예요. 그러면 고무줄이
들어갈 자리 이름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이렇게 꾸미시면 되죠. 접고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이렇게 호무지를 고정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짠. 한번 잡고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바느질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냥 이 정도 보입니다. 그냥 합시다. 끝을 짱짱하게 하려면 되돌아받게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끝에를 단단하게 한 번만 더 해주는 거죠. 공원이 아주 한적하니 좋습니다. 또 한쪽을 꾸몄어요. 그러면 반대쪽도 꾸며야겠죠? 최대한 벌려서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바느질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서 꽂아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보여요. 시작했고요. 홈질로 가겠습니다. 가운데가 아니고 이 끝에를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꼬무줄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를 남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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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부분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막 한 방에 여러 개 가시지 말고 꼼꼼히 하나씩 하시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끝에 와서 이게 너무 꼼꼼하게 하자고 치면 어려워서 다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해도 마스크가 된다 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정입니다.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고무줄을 어떻게 넣느냐? 높임에다가 꽂아서 통과시켜줍니다.